대한민국을 들썩거리게 만든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2 시즌 2에 드디어 대단원의 막이 내렸습니다. 맞습니다. 아, 슈퍼2가 낳은 슈퍼스타. 어우, 슈퍼스타. 세 분을 아, 힘들게 모셨습니다. 너무 힘들게 겨우 스컬트쇼에 모셨어요. 네, 한 분 한 분 한 분 또 이름 자 소개하는 게 벅찹니다. 네, 예. 일단 먼저 제가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소개합니다. 그럼요, 그럼요. 훌륭하게. 네. 미아킴 펑키와이 바다 어서 오세요. 자,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리아킴 씨. 네, 한 분 한 분. 네. 네, 안녕하세요. 원밀리언의 리더로 수파 2에 출연하게 했던 리아킴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그 이쪽 바닥에서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라 선생님 드디어 나오게 선생님이죠. 되셨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네. 드디어 불러주셨네요. 아, 죄송합니다. 이제 불렀어요. 왜 이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죄송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다음, 네, 펑키와이님. 안녕하세요. 마네킹의 리더 실명이다. 펑키와이입니다. 아, 실명 얘기하셔도 돼요. 여은지 씨. 네. 여은지입니다. 네. 일단 뭐 제가 저는 사실 뭐 댄싱 나인 때부터 봤기 때문에. 그럼요. 그때부터. 그때는 또 여은지님으로 본명으로 나오셨잖아요. 네, 그때는 본명으로 활동했고 예, 여기는 예. 여기 댄서 네임으로. 아름다우십니다. 자 다음. 네, 안녕하세요. 베베 리더 바다입니다. 안녕하세요. 뭐 좀 꽤 긴 여정이 끝이 났죠. 얼마 동안의 여정이 끝이 난 건가요? 지금 시작부터 따지면. 일단 미팅은 저희가 날짜를 보니까 3월에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3월에 시작을 첫 미팅을 했고. 맞아요. 그래서 꽤나 2023년을 꽉 채우지 않았나. 그러네. 한 해를 이렇게 보냈네요. 그냥. 그래서 시원섭섭하세요? 아니면 뭐 어떠세요? 끝나 우리 우승을 하셨잖아요. 일단 우리 베베 리더. 일단 축하드리고요. 예. 어제 우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 그 소감을 제일 조금 실감나게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야, 아직 실감이 안 나고요. 끝났다는 것도 아직 실감이 잘 안 나고. 네. 네, 일단 우승하게 돼서. 일단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이라 이렇게 금지라고 했는데 죄송해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정말 네, 멋진 경험했고 영광이었고.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미처 말씀하시지 못한 소감이 있다면 컬투쇼에서 생방송에 한번 해보세요. 네네. 더 길게 하셔도 되니까. 언급을 못한 분이라든가. 네. 사실 어제 저는 엄청 오래 하고 팀원들이 못해가지고. 그랬어. 다음에 팀원들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나와주세요. 그러면. 네. 감사해요.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각 팀의 또 리더분들이. 그럼요, 그럼요. 네, 또 한 마디씩 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우리 펑키와이님 어떠셨어요? 저도 보니까 한 반년 정도를 수파2를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근데 반년인데 한 달도 안 되게 정말 짧게 느껴졌고. 네. 그만큼 그 즐기셨다는 얘기잖아요. 네. 막 네. 즐기시진 않은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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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기고 정말 혼신을 다하고 그 사이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서 정말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고 후회 없이 열심히 했다.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야. 다음은 리아킴님도 한번. 네. 저는 이 라인에 리아킴 씨가 있는 것 자체가 다들 화제였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큰 결심을 하셨던 것 같은데. 참가자로 나왔다라는 게 의아하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그동안 소회는 어떻는지 지금까지 쭉 오시면서. 네. 저는 참가자로서 너무 나와보고 싶었던 프로그램이었어요. 아, 본인이. 네, 수파 원을 보면서. 네, 이렇게 뭔가 항상 이제 심사위원을 많이 맞아요. 했었는데 예, 예. 나는 계속 뭔가 이렇게 심사만 본다는 게 오히려 조금 네, 서운했었나 봐요. 내심. 아, 본인 스스로도. 네. 그래서 이번엔 진짜 내가 좀 더 보여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왔고. 내가 좀 찢어야겠다. 네. 그렇죠. 수파 원을 딱 보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좀 했고. 네. 또 그래서 또 해보고 싶었던 것도 있는데 역시나 그때 저의 선택이 옳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잘한 선택이었다. 야.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뭐 이것도 방송이고 하니까 또 사실 어떤 체중 관리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어제는 끝나고 이제 다 내려놓고 회식을 했다라고. 야, 네. 어땠을까요? 네.
다들 이제 무대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거고 그동안. 네. 예. 근데 어저께는 이제 내려놓고 다 맛있게 먹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뭐 드셨습니까? 저희 소고기 먹었는데. 야! 오늘 소고기 먹는 날인데. 아, 오늘 소고기? 한우 먹는 날이에요, 오늘이. 오늘이요? 어저께 네. 뭐 해 넘어갈 때까지 먹었나요? 사실은 회식이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에요. 그렇지. 아, 그러면 정확하네. 오늘 2시 넘어서 방송이 끝났으니까. 아, 그래? 맞네. 한우 맞네. 먹는 날 회식이 시작됐네요. 한우를 아, 주셨네. 맞네요. 근데 사실 저희가 끝나고 나서 첫 스케줄이고 아. 네, 너무 긴장되다 보니까 저는 조금 일찍 들어간 편인데 아. 언니가 굉장히 늦게 들어가셨다고. 몇 시에 들어가셨나요? 리아킴 씨 언제 들어가셨어요? 아, 네. 아직 안 들어가신 건 아니죠? 이대로 오신 거일 수도 있어요. 집에 가긴 간데요. 집에 도착하니까 한 6시쯤. 오. 6시. 임원들 다 챙기고 또 뭐. 네, 그래서 아 근데 모든 아마 바다 씨도 같은 시간에 들어가셨어? 네, 그렇죠. 아무래도 아. 그 PD님들, 작가님들 다 오시고 스태프들도 다 네,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할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럼요. 네. 서운한 점도 있고. 아니야. 그렇죠. 왜 이렇게 빡세냐 뭐 이럴 수도 있고 아예 농담이고요. 다들 고생했으니까. 네. 네. 와, 그러면 소고기를 6시간 동안 드신 거예요? 아니, 저 보통은 소고기 한번 먹으면 해물로 바로 갈아타죠, 다음에는. 네, 이제 또. 근데 이제 바다 씨 같은 경우는 축하주를 사실 이 팀 저 팀에서 한 잔씩 아, 그렇죠. 받고. 우승했으니까 아무래도 네.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이 축하주를 많이 드셨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놓고 마셨으면. 네. 근데 제가 어제 그 마무리 막 인터뷰도 해야 되고 아, 해서 거의 왔구나, 마무리될 때 와가지고 아. 그래서 그래도 많이 그래도 축하해 주시고 먹는 것도 다 막 챙겨주셔가지고 옆에서 계속 먹어 하면서 챙겨주셔가지고 네. 축하주는 아직 못 받아서 다음에 아. 꼭 받고 싶습니다. 네, 다들 너무 어제 바쁘셔가지고.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이제 뭐 축하받을 일만 남았죠. 계속해서. 네. 네. 이런 질문은 제가 또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 좀 네가 좀 해라. 나는 이런 걸 좀 눈꼴 치셔서 못하겠더라고. 예예. 예. 사실 어떤 지금 또 서윤아 기자님께서 또 듣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자, 우승 상금이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팀원이 있어요. 있죠, 네. 있죠. 이걸 어떻게 뭐 분배가 얘기가 된 건지 지금 뭐 아니면 일단은 해보자라고 된 건지. 아, 1등한테만 있는 거죠? 그럼요, 우승 상금이. 우승 상금이니까. 네. 어디에 쓸지는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뭔가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한 명 한 명 말고 뭔가 아. 팀적으로 좀 써보자 해서 좀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그럼 구체적으로만 뭐 연습실을 뭐 한다든지 맞아요. 뭐 그런 식으로 저희의 좀 저희가 연습실이 없고 떠돌이로 계속 하고 있고 아 그럼 연습실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네. 그런 쪽으로도 생각하고 있고 네 다양한 쪽으로 열심히 연구 중. 그래도 크루 중에 그래도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진짜요? 나누자고 아직 얘기는 안 나와서 다행이긴 한데 네, 조금 긴장하고 있겠습니다. 세 분이 오신다고 저희 컬투쇼 공식 인별그램에 올려놨더니 질문이 막 그냥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습니다. 댓글이 역대급으로 달렸다고. 네. 몇 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제가 그럼 먼저 한번 네. 인별그램 MMM이라는 또 아이디를 쓰시는 분인 것 같은데 배틀 하기 전 멘트 세게 한마디씩 하잖아요. 뭐. 본인이 말하고도 우참했거나 부끄러웠던 멘트가 있는지 궁금해요. 하고도. 아. 네. 아유 이게 좀 괜히 이런 말을 했나 싶은 거 있잖아요. 왜? 아유 저 언니랑은 되게 친한데 내가 왜 이랬지 이런 거 있잖아요. 어제도 만났는데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방송 보면서 아 다시 한번 봐도 아이고 별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 먼저 얘기해도 되나요? 예, 펑키 와. 저는 멘트는 아닌데 아. 네. 저희 처음에 등장 씬에서 이제 사실 그 팀의 뭔가 색깔이나 포스를 좀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딱 등장할 때 이제 저희 마네킹이 조금 골저스하고 약간 퀸 같은 그런 우아함을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서 약간 압도하겠다고 바다 앞에서 막 춤을 췄어요. 막 털기 댄스를 막 이렇게 췄어요. 그래서 아 거기서 약간 아 편집됐으면 좋겠다. 약간 아 우리의 그 우아한 지조를 너무 버렸다. 여기 바다 앞에서 막 네. 그게 조금 조금 마음에 걸렸어요.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준다면 다른 춤을 출 겁니까? 아, 춤 안 춰요. 그냥 예, 네, 그냥 기세로 워킹만 쫙 워킹만 하고 제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는 바다는 어땠습니까?
그 바로 앞에서 정말 눈앞에서 있었거든요. 눈앞에서 이렇게 타사사사 하시는데 근데 또 저의 시그니처 안무들을 쳐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다른 맞아요. 다른 아 이거 맞아 보고 있어 제가 화면을 지금. 다른 팀들은 뭔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시고 가시는데 뭔가 갑자기 아 해주시니까 저는 오히려 더 좋았어요. 네. 오히려 일단 추신 분이 당황한 느낌이네요 앞에서. 예 네, 감사합니다로 받아버리니까. 그럼 리아킴은 조금 약간 요 말이나 요 행동이라든가 요거 약간 후회됐던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완벽했다. 리아킴은 완벽했다. 기사 나갑니다. 기사 나가요. 네. 모든 순간 모든 날 모든 순간 완벽했다. 아니 근데 저도 이 등장신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원래는 저희도 이렇게 한 바퀴를 훑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몇 번째 순서로 나오는지 서로 모르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 네, 그럼 모르는구나. 네, 딱 나왔는데 아무도 거의 한두 팀밖에 없는 거여서 아, 생각보다 많이 없어갖고 네, 런웨이처럼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째려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혜림이가 이렇게 딱 나오더니 당황해가지고 하리무라는 네, 친구가 있는데 바로 들어가서 바로 앉아버렸어요. 그래서 나도 힘주고 딱 나갔는데 그래서 바로 그냥 저도 직진해가지고 자리에 앉았는데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도 그 한두 팀이라도 가서 한 번씩 이렇게 오히려 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네. 조금 더 리아킴 씨가 들어오면서 많은 팀이 다 앉아 있었으면 다 이렇게 기세로 누르고 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네. 두 팀 있으니까 딱딱 다 돌기에는 이제 공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야 바다는요? 바다는 후회되는 거 없었어요? 저는 사실 저도 네 그렇게 막 후회되는 순간 없었고 저도 멘트를 세게 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등장에도 저희가 첫 번째로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 팀도 없었거든요. 근데 아무 팀도 없는데 딱 그 VCR에 이제 저희를 엄청 세게 얘기해주셔서 오히려 약간 살짝 기죽어 있는 상태였어가지고 오히려 네, 따로 막 후회되는 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펑키 와이 빼곤 다 완벽했다가 되는데. 펑키와이 씨만 난 왜 이랬을까가 됐거든요. 처음으로 네. 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얘기할게요. 예예. 마이크 든 김에 제가 질문해볼까요? 네네. 질문 하나 여기 누가 올라온 질문 하나 해주세요. 네, 닉네임 깐따삐아님께서 평소에 무대 설 때 헤어 메이크업은 직접 하는 건가요? 그래 이거 궁금해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궁금한 게 저는 의상도 옷을 너무 잘 입으시니까 스타일링도 그렇고 의상도 그렇고 메이크업도 그렇고 헤어도 그렇고 와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궁금해 실제로.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지 않았어요? 좀 이렇게 프로젝트가 완전 뮤직비디오 퀄리티로 나올거나 아니면 네. 완전 본방 무대거나 이럴 때 아니면 메가크루 같은 거는 완전 스튜디오에서 촬영하거나 뭐 그럴 때는 뭐 수우파 쪽에서 지원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랬고 그냥 뭐 중간 점검 이럴 때 그냥 다 저희끼리 한 거고 아 진짜? 네 등장씬 이런 것도 저희끼리 다 한 거예요.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갔겠는데요? 그 뭐 있는 거랑 예 좀 집에 있는 거랑 섞어가지고 섞어 리폼해 갖고 네네. 근데 영향력이 진짜로 대단한 게 그 안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패션 디자인과를 다니다 자퇴를 하고 개그맨이 된 건데 진짜 안 믿기네요. 안 믿기잖아요. 근데 이제 리아킴 씨가 예전에 그 되게 딱 달라붙는 상의에 펑퍼짐한 바지 예전에 배틀씬에서 그 전에 이 수우파 전에 네, 맞아요. 그렇게 입으면서 그게 약간 유행처럼 오. 근데 약간 진짜로 요즘은 수우파 그 댄서들 때문에 패션이 네. 많이 아 그럼요 행동 많이 바뀌고 있어서 모든 걸 선도하고 있죠 지금 느낌이 그럼 네. 입혀주는 게 이뻤나요? 내 거 입고 나간 게 이뻤나요? 예? 무슨 얘기예요? 이럴 때 넘어갑니다 질문이 네. 별로일 때 네 예. 자 이제 4부로 넘어갈게요 생일이라 참는 거야? 저 생일이에요. 자, 네. 입으로 넘어갑니다. 봐주세요. 네. 너는 컬투가 좋니? 네, 좋아요. 나도 좋아. 컬투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꽤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매일 아침부터 두 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go.
자, 컬트쇼 스트릿 우먼 파이터 2 리아킴 펑키와 이 바다 세 분과 특별 초대석 2부의 문을 엽니다. 벌써 1부가 끝나고 2부가 왔네요. 아, 진짜 저는 그 수우파 2가 시작됐다는 걸 이제 SNS나 이런 걸 주면서 언뜻 봤지만 음악 때문에 알게 됐어요. 바로 이 음악. 스모킹 원, 스모킹 원, 스모킹 원, 스모킹. 예, 예. 그 노래 때문에 알게 됐어요. 가사를 아예 안 찾아보셨나 보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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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들리는 대로만 예, 예, 예.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럼요. 그렇게. 예, 난 뭔 얘긴가 했어요. 스모게는 만나서 뭘 할 것인가. 뭐 그런 얘기들. 스모키오인에 만나, 스모키오인에 만나. 예, 뭐 그런 얘기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문자 빠르게 한번 이거 한번 뭐 네, 딕션 괜찮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네. 모르는 글자 없으신 네.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어, 이번 수우파의 최대 수혜자가 다이나믹 듀오라고 하는데 공감하시나요? 5903님. 여러 음원들이 많이 공개가 되면서 했지만 저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알고 생각해요. 있지만 제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저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바다 씨는? 제가 다이나믹 듀오님들을 만나 뵀었었거든요. 네. 어. 그 저하고 그리고 수우파 리더분한테 엄청 감사하다고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연락. 고체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네, 맞아요. 제가 형들을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공개가 된 뒤로 행사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치. 전국에서 다 이 노래를 실제로 들어보고 싶어요. 안 그래도 다듀는 행사를 많이 다니는데. 네. 마지막으로 이제 피날레 곡이 이 노래가 된 거지. 이게 대표곡이 또 돼버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네. 예. 야. 일일 일바다라는 완전 팬이신 것 같네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에요. 바다님 스모크 챌린지 함께 한 방탄 B님과 어떻게 친해지게 된 건지 알려주세요. 네, 영상 봤습니다. 이딴 걸 궁금해하시는 사람이 많아요. 네. 비의 왼쪽에서 추셨죠? 오 맞아요. 오 네, 네 맞아요. 아, 이 친구가 방향에 민감해요. 제가 방향 좀 그게 있습니다. 일단 먼저 연락을 주셨고 먼저 연락을 주셔서 같이 춤추고 싶다고 이제 연락을 줘가지고 이제 재밌게 춤도 추고 또 그 같이 하는 고프라는 친구 힙합 댄서인 친구 셋이서 이제 구오즈를 제 95년생이라서 구오즈를 만들어 좀 재밌게 뭔가 행복하게 스트레스 없이 춤추는 그런 그 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춤추면서 친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로 이제 반말하는 친구가 되는 겁니까? 네 완전 반말하고. 언제 컬투쇼 한번 나와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직접 뭐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나 지금 너무 없어 보이지?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하자고요. 아예 그렇게. 아 제발요. 네. 이 직접 연락드릴 방법이 없으니까. 바다 씨 초면에 지금 비를 섭외 요청을 제가 드렸어요. 아 미쳤네 내가 지금. 아. 자 그리고 뭐 세 분 인기가 너무 뜨거워지고 어떤 관심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맞아요. 루머들이 또 많이 생겼는데 어떤 루머가 있어요? 펑키와이 씨가 핀란드 혼혈이다. 예. 네. 이거 좀 해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약간 느낌이 좀 외국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저 그 루머가 아니라 혼혈은 맞아요. 아, 진짜요? 진짜요? 네. 어디? 아버지가 러시아. 아. 몰랐어. 그렇구나. 루머가 아니었네요. 거짓말입니다. 뭐 하는 저기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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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는 너무 웃긴다. 그럴 수 있겠다. 제가 말하는 족족 믿으셔가지고 진짜 에피소드 드리자면 대학교 처음 들어가서 OT 때 자기소개 할 때 이렇게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다 믿어. 다 믿어. 1년 동안 다 믿으시고 이제 나중에 말하면 혼나 선배님도 혼나고. 원래 고향이 어디세요? 전라도 광주입니다. 아, 딱 광주. 광주 사람이고 뭐. 예. 광주 사람이여라. 아따 속아부렸네. 아따 광주 사람인데. 근데 워낙에 피부가 하얗시고 머리도 지금 노랗게 이제 노랗아져서 그런지 그냥 찰떡같이 믿는 거지 뭐. 이국적인 외모죠. 네. 아, 이국적인 외모였지. 네, 그래서 또 춤출 때도 빛나고. 네. 저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러시아를 거기서 인사만 하셔도 러시아어로 스바시바. 스바시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신뢰가 가요. 네. 아하. 자 다음은 또 이제 바다 씨 관련인데 중학교 때까지 레슬링. 레슬링을 했다고? 레슬링.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레슬링 있잖아요. 네. 아, 중3 때 청소년 여성부 랭킹 1위였다는 루머가 있다는 거예요. 루머? 이거를 또 말씀해 주시.
이제 네. 낙지 마시고. 이제 컬투쇼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오피셜로 좀. 완전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어. 저도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어. 그 나무위키에 나오더라고요. 나무위키에 나왔어. 나무위키 심지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 보는 사실이고 중학교 때 레슬링을 한 적도 없고 중학교 때 춤췄어요. 네. 중학교 때 춤만 췄어. 네. 레슬링을 한 적도 없고 친구랑 교실에서 그냥 장난삼아 레슬링 한 적도 없습니까? 아, 아무것도 없어요. 공기놀이만 했고. 아니면 안무를 중학교 때부터 제작했던 안무가 뭐 다리 한쪽을 자꾸 넘기는 안무가 있었다거나 뭐. 그런 적도 없고. 아, 없어. 아니야. 네, 진짜 아예 루머입니다. 네. 루머입니다. 레슬링을 한 적이 1도 없었다. 그러면은 계속 펑키와인은 전라도 광주 출신이다. 전혀 핀란드나 월러시아 섞이지 않았다. 예, 예, 예. 네. 자, 그러면 핀란드 쪽 아니고요. 절대 아닙니다. 미아킴 씨는 뭐 해명하고 싶은 거 혹시 루머 이런 오해가 좀 있다더라. 루머 중에 난 이걸 해명하고 싶다. 루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아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서 오해를 풀고 싶다 뭐 이런 거. 오해가 들은 거 있어요 혹시? 나에 와, 대해서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럼 리아킴 씨는 오늘 컨셉을 정확히 잡고 나오신 게. 나 저는 뭐 실수한 적도 없고 난 솔직하게 나를 다 드러내고 그게 답니다. 제가 답니다 뭐 이렇게 가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요 질문을 좀 한번 야. 닉네임 죽밥이란 분인데요. 죽밥. 저희 구호예요. 아 그러니까 예. 거기 원밀리언 구호가 죽밥 어떻게 하는 거죠 구호? 아 제가 원밀하면 팀원들이 사랑해 원밀 감사해 죽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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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이렇게요. 네. 죽밥이 뭐예요 근데 무슨 뜻이에요? 죽이 되던 밥이 되던 아, 그냥 뭐든, 하자 어떻게 밀고 나가자. 네. 너무 긴장을 하니까 다들. 네. 그래서 리아킴님 10년째 1일 1식을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체력 소모가 심한 춤을 추실 수 있는지 궁금해요. 1일 1식을 하시면서. 네 맞습니다. 1식을 엄청 많이 먹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딱 하루에 한 끼를 먹는 게 저도 이렇게 처음에 책에서 읽고 몸에 좋다 그래가지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두 끼를 먹으면 좀 무거워져가지고 익숙해지니까 춤이 너무 이렇게 무거워지더라고요 제 몸이. 그게 느껴져가지고 그때부터 딱 그거를 정량을 지키고 있는데 확실히 오히려 체력 소모가 많아서 뭐 힘들지 않냐 그런데 저는 오히려 몸이 무거워지면 더 힘들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오히려. 그래서 너무 그럼 10년째 지금 1일 1식을 하신 거예요? 네. 와. 솔직히 뭐 가끔 두 끼 먹을 때도 있고 있긴 있어요. 세 끼 먹을 때도 있는데 근데 거의 진짜 평균적으로는 한 끼를 유지하고 뭐 미팅이 있어서 또 먹어야 되는 경우에는 먹긴 먹는데. 네. 그러면 그 한 끼를 주로 뭘 드세요? 보통 고기를 고기 위주로 단백질 위주로 그쵸, 그쵸. 섭취를 탄수화물 좀 많이 안 먹. 고기를 탄수화물을 많이 안 먹는 편이고 야채랑 고기, 과일 이런 것들을 먹어요. 그리고 식사 외에 과일이나 이런 거 군것질 같은 건 틈틈이 하는 편 하고 네. 식사라고 이제 좀 네. 먹게 먹는 건 한 끼만 딱 먹는 네. 스타일입니다. 수업하면서 살이 또 빠진 것 같다고 팬들이 또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많이 빠졌어요. 아마 다들 빠졌을 거예요. 네, 안 네. 빠질 수가 없지. 야, 이게 또 요즘 또 챌린지 일단 스모크 챌린지를 만들어냈는데 그만큼 2023년도에 지금 현재 뜨거운 게 스모크 챌린지를 바로 받아서 슬립백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아우 막 여기저기서 막 들려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밀면서 가는 떠 있는 거 같은 그 춤. 야, 얼마 전에는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다 애들이 옆으로 걸어가더라고요. 이게 뭔 일인가? 뭐 기울어졌나? 나, 나도 해 봤어. 그냥 되나 안 되나 해 봤는데. 이거 혹시 해 보셨어요? 해 봤어요? 다 저희 SNS에도 다 올렸어요? 네, 올렸어요. 올려져 있어요. 그럼 한번 보자마자 다 잘 됩니까? 여기 전문가들이시니까? 보자마자 그대로 그냥 떠 있는 것 같이 됩니까? 리아킴 쌤도 연습을 엄청 많이 해주시고 그 펑키와이 쌤도 연습 엄청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아직 연습은 해봤었는데 따로 올린 적은 없는데. 그럼 생방 중에 가능한가요? 지금요? 네. 이게 그러면 진짜 쉽지 않대요. 어려워. 야! 안 해본 처음이요. 자, 좋아, 좋아. 구입도 다르다. 구입도 다르다. 이게
그냥 저희 끝에 가고 찍고 오신 건가요? 네. 본인 의자를 다시 찾았어. 예, 예. 네. 예. 잘했네요. 컬투쇼 무대 길이를 좀 재고 오신 거 같아요. 네네네. 네, 키가 크니까 네 발만에 오시더라고요. 네 걸음이네? 그러고 오신 거 같아요. 예, 예. 저는 이거를 SNS에 올렸는데 올렸는데 네. 사람들이 치킨 배달 왔는데 뛰어나가는 것 같다고 집에서 올렸거든요. 근데 너무 예. 이걸 보고 아 네. 댄서들이 하기도 어려운 챌린지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아, 못해서 저쪽에서 오시면 제가 여기서 치킨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오시면 되잖아요. 네. 네. 다 본인들이 잘하는 장르가 다 있으시니까 네. 이것도 아, 근데 사실 좀 전에 봤던 바다씨도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잘하진 않았거든요. 예. 아 갑니다. 여기 치킨 왔어요. 치킨이요. 자, 버기와이. 자, 버기와이, 버기와이, 버기와이. 아, 그래, 그래. 정말 복구하신다고요. 양말 벗었습니다. 아,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오세요. 자, 저 버기와이 뭐 하는 거죠? 이 저쪽에서 일로 오시면 되잖아요. 네. 자, 벙키 아이 잘하려고 신발까지 벗었는데 갑니다. 뭐 이상한 느낌이긴 하다. 미끄러져서 오긴 했거든요. 이거는 양말 때문에 이렇게 잘 된 것 같아요. 예예. 예. 잘 됐네요. 어이구. 야, 이 세 분의 슬릭백 스타일이 다른 게 걸음수 차이네요. 보폭 차이로 네. 아, 춤을 이렇게 그냥 귀신같이 잘 추시는 분들도 어려운 건 있네요. 네. 네, 슬릭백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야. 자, 베베사랑이라는 아이디로 퇴근길을 보면 베베가 항상 늦게 가던 것 같은데 막내 크루라 그런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해오셨네요. 막내 크루라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저희가 끝나고 사실 다 연습벌레여가지고 좀 더 연습하고 가자 하다가 점점 늦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연습실이 없어서 그랬나? 맞아요. 그래서 그냥 모인 김에 맞춰보자 약간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우리의 우승은 뭐 연습이 뒷받침되어서 당연한 일이었다. 아니에요. 아, 왜 몰고 가요 그렇게. 오늘 이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서. 아, 그래? 네네. 예. 이것도 하나씩 따로 하나씩 읽어주시죠. 아이디랑 질문, 문자 네. 하나씩. 예. 양평 대저택의 세 번째 강아지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댄서가 몸을 쓰는 직업인 만큼 부상을 달고 산다고 들었는데 언니들은 어디 아프신 그래. 데 없는지 그렇게 몸을 쓰는데 진짜 뼈도 아플 것 같고 막 근육도 막 뭉칠 것 같고 어때요? 예, 솔직하게 좀 예, 리아 킴 씨 많이 아프시죠?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아플 것 같아서 이렇게 막 확 하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좀 나이가 있거든요. 그러세요? 네, 이제 84년생이어서 아흔인데. 그렇게 안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아프지 않겠냐고 하시는데 저는 의외로 아픈 데가 없습니다. 네. 모든 게 완벽하시군요. 완벽해요. 리아킴 씨는 그래서 아니 그게 저도 그렇게 끝냅시다. 유니콘처럼. 네. 아니 근데 올 장르 댄서세요. 또 못하는 춤이 없는데. 그렇지. 팝핀부터 원래 뭐 팝핀도 하시고 아직 다 잘하지. 아픈 데가 없어요? 아무리 튕겨도. 근데 이제 방송에서 나가는데 가끔 너무 피곤한 목으로 이렇게 담이 올 때는 있는데 이렇게 뭔가 고질적인 그런 건 없어요. 담 오는 건 뭐 일반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고 그거야 네. 뭐 결리고 이런 거야 뭐 한 번씩 올 수 있죠. 네, 그래서 가끔은 조금 민망하고 팀원들한테 미안할 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팀원들은 다 다치고 아프고 이런데 저만 안 아프니까 내가 연습을 좀 덜 열심히 한 것 같고 그렇게 보여서 약간 그렇게 예, 생각할까봐 네 그래서 좀 그럴 때도 있습니다. 야 진짜 완벽하신 분이네요. 진짜 후회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그냥 완벽하세요. 네. 그렇죠? 오늘 컬투쇼에서 완벽함만 보여주시고 계시고 그죠. 약간 좀 이상한 거는 이제 슬립백을 좀 이상하게 한다. 슬링백을 다섯 걸음에 오셨다 뭐 이 정도. 네. 그 펑키 와이 씨 같은 경우는 팔을 워킹 워낙 돌리시니까 와킹, 이게 너무 예 네. 관절이나 이런 데 좀 괜찮으신가 좀.
저도 사실 춤추면서 한 번도 다쳐본 적은 없고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합니다. 오. 아 근데 이 방송하면서 운동할 시간이 사실 없었어요. 아, 그래. 몸을 챙길 시간이 없어서 끝난 김에 운동을 좀 많이 해보려고 해요. 좀 몸을 챙겨야 안 다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근데 다 운동 엄청 하세요. 그러니까. 언니도 운동 엄청 하고. 기본적으로 관리를 잘하시니까 그렇게 춤을 출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정말. 바다 씨 같은 경우는 또 너무 또 파워풀하게 뭐 추잖아요. 동작을. 어제 그 사실 스모크 그 개근 미션 할 때도 메인 댄서 발 선발전 할 때도 그때 제가 진짜 미쳤었거든요. 그냥 아예 제 혼을 그냥 다 빼놓으면서 진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엄청 미쳐 있었는데 그날 숙소 저희가 그때는 숙소가 있었어가지고 숙소에 갔는데 진짜 아예 못 일어날 정도로 엄청 제 혼을 갈았어가지고 다행히 다친 적은 없는데 그렇게 뭔가 다 쏟아붓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조금 아픈 것 같긴 해요. 네. 이제 바다 씨가 메인 그 안무가 선택이 됐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짜낸 걸 본인이 혼자 짜낸 겁니까? 그리고 같이 짰습니까? 혼자 짜는 거고. 모든, 원래 혼자 짜는 네. 거구나. 그래서 그 비하인드가 있는데 스모크 안무를 짤 때 사실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어서 호텔 이제 숙소에 들어가자마자 씻고 이제 그냥 다음 날 짜야겠다. 그냥 다음 날 빠르게 짜야겠다 했는데 씻고 나오자마자 거울이 있었거든요. 네. 그 보자마자 물 뚝뚝 떨어지는데 노래 바로 틀고 바로 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진짜 그 머리도 안 말리고 자서 잠옷이 다 젖었었거든요. 땀도 엄청 흘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추억이네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 가사 뮤지션들 보면은 가사라든가 멜로디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쏟아진다는 것처럼 맞아요. 안무도 그렇게 쏟아지는구나. 맞아요. 와. 그래서 스모크도 사실 30분 1시간 정도에 바로 짰던 와. 원래 그 명곡 같은 것도 뭐 이렇게 뭐 3분 만에 썼어요. 맞아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와. 대단합니다. 이제 저기에 이제 한번 또 빠지면 이제 자꾸 안무 짤 때 자꾸 샤워하고 나오셔가지고 서성되실까봐. 물 마르면 한 번 더 예, 뭐, 네. 아이디어 안 나오면 또 샤워하고. 또 샤워하고. 그러실까봐 혹시. 예. 겨울에는 온수를 좀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네요. 네. 예. 엘렌 씨의 문자입니다. 펑키 와이 언니 금 다 녹으면 몇 돈 나와요? 네. 하셨네요. 소지하고 있는 금이 무치가 이제 야 이거 전에 누구죠? 이 그 아이돌 중에 인피니트의 그 어떤 멤버가 동우 씨도 금을 엄청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왜 그랬냐 보니까 금을 지녀야 한다고 어머니가 이제 어디 가서 점을 보고 오셨나? 아 사주에 금이 없어서. 왜 금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주에 금이 많아요. 근데? 그래서 금을 지닐수록 좋다는 얘기도 있었고. 오히려. 네. 제가 개인적으로 금을 했을 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샀는데 이제 금은 돈이니까 재테크용으로도 괜찮은데 내가 차고 다니면 액세서리도 되고 돈도 되고 하니까 괜찮네 해서 여유 있으면 한 달에 하나씩 사볼까 이렇게. 이렇게 차근차근 모으면서 하고 있는데 이제 너무 자랑하니까 돈 빌려달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안 찰까 좀 생각 중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냥 본인이 좋아서 금 모으기 운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대한민국 한국 금 거래소보다 한돈 가격을 정확히 알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한돈 가격이 지금 얼마입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샀을 때 32만 원.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올랐죠? 좋아요. 어머님들 지금 막 금붙이 하신 어머님들 난리다 지금. 35만 원. 금붙이 하신 어머님들. 34만 원. 32만 3천 원. 경매. 34만 원. 32만 3천 원. 35만 3천 원. 딱히 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34만 4천 원. 지금 여러분 금을 경매가에 드리는 게 아니라고 지금. 저기 낙찰. 아유 재밌네. 시간이 너무 금방 갔네. 빨리 광고 듣고 와서 인사 나눌게요. 광고요. Here we go. Here we go. 시간이 너무 금방 가버렸습니다. 네네. 이제 좀 제가 몇 분 남지 않아서 한 분 한 분씩 마무리 인사하고 활동 계획도 좀 얘기해 주시고 리아킴 씨부터. 예. 근데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이제 수파 마친 이후에 첫 번째 스케줄이었는데 오 영광이었습니다. 예. 네. 와. 그래서 네 이렇게 많이 환영해 주시고 또 이렇게 재밌게 못다 했던 얘기 풀어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너무 재밌게 놀다 갑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펑키 와이. 저는 생방송이라고 해서 너무 긴장했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고 한 10시간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못한 9시간은 다음에 좀 메꿔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네, 저도 언니들과 함께 나와서 너무 든든하니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도 또 불러주시면 더 재밌게 한번 열심히 슬립백도 더 연습해 오겠습니다. 네, 좀 세 분 좀 슬립백 연습 좀 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빠르게 방유빈님께서 바다님 모자 때문에 얼굴이 안 보이네요. 아니요, 여기가 중요해요. 머리 안 감으셨나요?라고 지금. 네. 아침에 감고 왔고요. 완전히 감고 왔고 지금 안 말려서 그래서 무겁고 살짝만 살면 들었다 확 이렇게 살짝만 오! 오! 예, 예. 안 말랐어요 아직도? 지금 안무가 지금 안무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럼 또? 세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앞으로도 계속 이분들의 행보에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화사의 칠리를 저희가 가시는 길에 띄워드릴 텐데 가시는 길에 좀 살짝 흔들어 주시면 좀 예,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음악 크게 틀어드릴 테니까 감사합니다 세 분. 이건 내 방식의 터클린 칠리 테이스트 라이크 칠리 필리 딜리 테이스트 라이크 칠리 칠리 필리 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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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스트 라이크 칠리 필리 Dilly, tastes like chili, chili, di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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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lly. Keep it spicy. Chili. Tastes like chili. 에러, 에러, 에러.